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비한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죠.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생명이 자라나가는,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신비롭게 우리들은 경험을 합니다.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며 조금 조금씩 자라나가는 모습. 구원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것도 생명처럼 신비롭게 자라나가는, 성장해 나가는,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들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곧 종말론적인 그런 구원이라는 의미에다가 이 삶에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자라나갈 수 있도록 보살피시는, 이끌어가시는 그 섭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구원하시는, 구원하실 그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구원의 약속입니다,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자. 이게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날마다 날마다 우리들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들은 온갖 우리들의 죄로부터 용서함 받고, 또 오늘도 우리들의 더러움에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오늘도 살아갈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온갖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깨끗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나도 그 능력을 경험하고자, 또 그렇게 되어지고 싶은 욕망 가운데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변화시키시는, 구원하시는 그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